안녕하세요.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도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벌써 6시더라고요. 근데 또 촬영은 해야 돼요. 근데 또 즐거워요. 주말에 혹시 뭐 하셨어요? 다이어트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다이어트 합니다. 그럼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만 먹으랍니다. 근데 또 제가 헬스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거든요. 진짜 으아 말을 하세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선 정말 핫 이슈인 7월 개정 예정인 이제 다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도 네. 뭐 실손 변경된 부분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간략하게 이제 어떤 게 변경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세대 실손 변경 개정안에 대해서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실손이 자주 바뀌나요? 실손이 정말 많이 바뀌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문의가 정말 많은 게 실손입니다. 전기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가입하셔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실손에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주위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실손은 이런데 너는 받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경 내용은 총 네 가지로 크게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비급여 특약은 이제 저희 MRI 촬영하시는 거,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 그리고 주사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이 20%에서 30%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외래 진료를 본다는 거, MRI 촬영하시는 거, 저희가 1일 한도당 25만 원을 대부분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생명보험사는 20만 원을 가입하고요.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을 가입하는데요. 25만 원에서 저희가 병업급대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의원급은 1만 원, 종합병원은 2만 원까지 공제를 했었는데 지금 7월에 개정되는 이 내용은 3만 원까지 공제되는 걸로 변경됩니다. 공제되는 내용이 왜 변경되느냐? 세 번째, 저희가 매년 갱신 시 가입 시기 아니면 보장 내용에 따라서 차등별로 급수를 나눠서 개인별로 이제 청구하는 횟수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 100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하면 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청구를 했다 하시면 최대 300만 원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기준은 1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청구를 안 한다 하시면 4세대 실손도 유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됩니다. 이제는 5년으로 축소가 되면서 내 보장 내용이 5년마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손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실손을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좋은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보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 실손이 어떤 보장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개정 예정인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셔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보험을 알려준 여자 박가능이었습니다.